유종의 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사자성어로 유종지미라고 하는 이 말은 끝맺음에 아름다움이 있다. 즉,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해내어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의 끝맺음을 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끝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앞에서 잘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수 있거든요. 꼭 화려한 끝맺음이 아니더라도 힘든 와중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모습은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감동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친구의 새끼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인 두 사람이 같은 일을 같은 기간 동안 서로 합심하여 열심히 해왔답니다. 그러나 두 친구의 마음은 일하는 마지막 날에 달라지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야기를 통해 책임감과 유종의 미의 중요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늘 밤동화를 찾아주시고 응원과 격려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두 친구의 새끼줄과 엽전. 옛날 어느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가 살았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지요. 하지만 둘다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그래서 복동이와 길동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어느 대감집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감집에서 머슴을 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복동이와 길동이는 대감을 찾아갔어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처럼 어린 아이들이 머슴을 살겠다는 말이냐? 나중에 좀더 크거든 오거라.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복동이와 길동이가 대감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대감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복동이와 길동이에게 나무를 한 단씩 해오라고 했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나뭇단을 지게에 지고 돌아왔어요. 대감은 꼼꼼히 나뭇단을 살펴보았지요. 하나같이 쭉 고르고 알맞게 마른 나무들이었어요. 이만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 대감은 그제야 복동이와 길동이를 머슴으로 받아들였어요.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지켜보며 흐뭇해했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복동이와 길동이가 머슴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러 말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새끼줄을 꼬아놓고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않겠느냐? 복동이와 길동이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쳇,
가는 날까지 부려먹는 건 난데없이 새끼줄이 뭐야? 길동이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복동이가 길동이를 달랬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잘해드리자. 난 그럴 생각 없으니 너나 해라. 길동이는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복동이는 정성을 다해 새끼줄을 꼬았어요. 굵기가 고르고 가는 새끼줄을 기다랗게 꼬았지요. 길동이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 복동이는 이미 새끼줄을 다 꼬아놓고 잠들어 있었어요. 길동이는 복동이의 새끼줄을 보고 대감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동이도 새끼줄을 꼬았지요. 하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길동이가 꼰 새끼줄은 울퉁불퉁 엉망이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야지. 다음날 아침, 복동이와 길동이는 각자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대감에게 갔어요. 수고했다. 그 새끼줄을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대감은 복동이와 길동이를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방에는 엽전이 가득했어요. 너희가 들고 있는 새끼줄에 엽전을 마음껏 깨어가거라. 그동안 너희가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내가 주는 선물이니라. 복동이와 길동이는 의아했지요. 아, 무엇하고 있느냐? 어서 엽전을 꿰지 않고. 복동이와 길동이는 새끼줄의 엽전을 하나하나 꿰었어요. 새끼줄을 가늘고 고르게 꼰 복동이는 엽전을 많이 깰 수 있었지요. 하지만 길동이는 새끼줄이 굵고 고르지 않아서 엽전을 제대로 깰 수가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복동이처럼 정성껏 새끼줄을 꿀걸. 길동이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옛날하고도 까마득한 옛날, 깊은 산 속에 몸집이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지요. 어흥, 어흥. 쩌렁쩌렁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면 산짐승들은 후다닥 꽁무니를 뺐고 사람들은 허둥지둥 주랭랑을 쳤어요.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호랑이를 피해 다니니 호랑이는 먹이를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대요. 배가 고픈 호랑이는 더욱더 사납게 으르렁대며 산속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길에 웬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소금 사려, 소금. 짭조름하고 맛있는 귀한 소금이요. 산 넘고 강 건너 먼 마을에 사는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러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쭉 늘어져 있던 호랑이의 두 눈이 순간 번뜩였지요. 어흥, 이건 사람 목소리잖아.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군. 호랑이는 소금 장수가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소금 바구니를 지게에 진 소금 장수는 어깨를 들썩들썩,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며 고갯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소금 장수가 수풀 사이에 숨은 호랑이 옆을 막 지날 때였어요. 호랑이는 잽싸게 길을 가로막고 묵직한 앞발을 번쩍 들었지요. 어흥, 어이쿠, 호랑이다. 소금 장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들오들 떨었지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구나. 내 밥이 되어 주어야겠다. 호랑이는 날이 선 발톱을 잔뜩 세우고는 소금장수를 애워쌌어요.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이 소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소금? 짜릿짠 소금을 어디에 쓰라는 것이냐? 소금은 필요 없다. 호랑이는 콧방귀를 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세상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귀한 재료입니다. 이 소금을 모두 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소금 장수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배고픈 호랑이에게는 어림없는 소리지요. 시끄럽다. 잠자코 내 먹잇감이나 대어라. 그러더니 입을 쩍 벌리고는 소금 장수를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지 뭐예요.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고갯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언덕 너머로 사람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기름사려, 기름. 어두운 밤 환하게 밝혀주는 신통반통 기름사시오. 기름장수는 산이 떠나갈 정도로 목청껏 소리쳤지요. 호랑이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이게 웬 떡이야. 먹음직한 먹이가 둘씩이나 제 발로 찾아오다니. 호랑이는 기름장수가 고갯길을 넘어 가까이에 올 때까지 수풀에 숨어 기다렸어요. 벌써 군침이 도네. 먹이야, 어서 어서 이리로 오렴. 호랑이는 기름장수가 눈치챌까 납작 엎드려 있었지요. 기름장수가 호랑이 옆을 막 지나려는 찰나였어요. 날쌔게 튀어나온 호랑이가 뾰족한 이빨을 드러냈지요. 어흥! 에구머니나 호랑이다! 기름장수는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온몸을 후들후들 떨었지요. 안 그래도 배가 덜 찼는데 잘 됐구나. 오늘 내 점심이 되어 줘야겠다.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면 주신다면 이 기름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름장수는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고 또 애원했어요. 기름? 내게 기름은 필요가 없다. 기름은 어둠도 밝혀주고 겨울 내내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해주는 매우 비싼 물건입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기름장수의 말을 들어줄 리가 있겠어요? 시끄럽다. 기름이고 뭐고 지금 당장 내 배나 채워야겠다. 이번에도 호랑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름장수를 한 입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먹힌 기름장수는 호랑이 뱃속으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어요.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기름장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어이쿠, 저 사람인 것 같은데? 기름장수는 물컹물컹한 호랑이 뱃속을 걸어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 사람은 호랑이에게 먼저 잡아먹힌 소금장수였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기름장수는 소금장수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이고, 귀신이오, 사람이오, 내가 죽어 저승에 온 것이오? 정신을 차린 소금장수가 기름장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나는 그 기름을 파는 장수라오.
호랑이가 나를 삼켜서 뱃속에 들어오게 되었다오.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려. 나는 소금을 파는 장수라오. 나 역시 조금 전에 호랑이에게 먹혔답니다. 두 사람은 살아남은 것이 기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은 이내 풀이 죽었지요. 호랑이 뱃속에서 나아갈 일이 막막했거든요. 어휴, 호랑이 뱃속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어야 하다니. 어두컴컴해서 한 찹도 안 보이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소금 장수가 한숨을 푹 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걱정 마시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았소. 기름 장수는 요리조리 머리를 굴렸어요. 옳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밝히면 되겠군. 기름 장수는 서둘러 등잔에 불을 켰어요. 불을 밝히자 호랑이 뱃속이 훤해졌어요. 그나저나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간담? 소금 장수의 말에 기름 장수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등잔불이 있으니 어디 한번 나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호랑이 뱃속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나갈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구불텅 구불텅 굽은 뱃속을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눈껏만한 구멍 하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달랑 불빛 하나로 나가는 길을 찾으려니 눈이 아파서 더 이상 못 가겠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름 장수가 주저앉아 버렸지요. 소금 장수도 꼬르륵대는 배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그러게나 말이오.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더니 기운도 하나도 없구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먹을 거라도 찾아봅시다. 기름 장수가 쑥 들어간 배를 쓱쓱 만지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소금 장수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웃는 거예요. 옳거니 좋은 생각이 있어. 기름 장수 양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요? 몰라서 묻는 게요. 호랑이 뱃속 아니요. 기름 장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러자 소금 장수가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호랑이 뱃속이니 이 사방천지가 고깃덩어리 아니요. 기름 장수는 손뼉을 짝 치며 맞장구를 쳤어요. 아이코, 눈앞에 고기를 두고 몰라보았소. 두 사람은 물컹물컹한 호랑이 뱃속을 만지작거리며 낄낄대었어요. 그런데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떼어 먹지요? 기름 장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게 칼이 있소. 소금 장수는 바구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작은 칼을 꺼내었지요. 두 사람은 호랑이 뱃속의 살점을 잘라내어 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웠어요. 참, 이왕 먹는 거 이거 소금도 뿌려서 먹읍시다. 맛이 기차게 좋을게요. 소금 장수는 바구니에 담긴 소금을 한 움큼 집더니 고기 위에 솔솔 뿌렸지요. 킁킁. 냄새 한번 죽이는 거랴. 기름 장수가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냄새를 맡았어요. 다 익은 것 같으니 어디 한번 먹어봅시다. 두 사람은 잘 구워진 고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오호,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요. 여러 짐승의 고기를 먹어봤지만 이 호랑이 고기 맛이 그중 일품이구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뱃속에서 한참 고기를 구워 먹고 있을 때였어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호랑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 쥐었지요.
아이고 배야, 아까 먹은 먹잇감이 쟤했나? 호랑이는 누워도 보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하게 아픈 거예요. 제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라도 뱃속에 살점이 뜯기고 있으니 아플 수밖에요. 아이고 배야, 배 아파, 호랑이 죽네 죽어. 맛있게 고기를 먹던 두 사람의 몸이 기우뚱기우뚱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보시오, 이 호랑이가 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소? 괜한 걱정 말고 우선은 구워놓은 고기부터 먹고 생각합시다. 두 사람은 배가 부를 때까지 고기를 썰고 굽고 먹어댔어요. 아파서 펄펄 뛰던 호랑이는 참다 못해 풀밭 위를 대굴대굴 굴렀지요. 이렇게 야단법석을 치니 호랑이 뱃속에도 잠잠할 리 없겠지요.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앞으로 벌러덩 뒤로 벌러덩 정신없이 넘어졌어요. 아이쿠 어지러워, 이 호랑이가 왜 이렇게 날뛰는 게지? 그러게 말이오, 무슨 큰일이 난 모양이오. 그런데 이를 어째요? 등잔이 엎어지면서 뱃속 살점에 화르륵 불이 붙었지 뭐예요. 뜨거운 기름과 불길은 호랑이 뱃속을 지글지글 태우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아픈 배를 움켜잡고 소리쳤지요. 뱃속에 이 불덩이가 들었나?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할딱할딱 가쁜 숨을 삼키더니 벌떡 일어나 고갯길로 냅다 뛰었어요. 이리저리 마구 날뛰던 호랑이는 나무에 쿵 부딪히고 바위에 까당하고 박았지요.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나무는 댕강 부러지고 바위는 쩍 하고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던 호랑이는 몇 걸음 못 가 풀썩 꼬꾸라져 버렸답니다. 날뛰던 호랑이가 쓰러지자 뱃속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기름장수와 소금장수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몸을 일으켰지요. 휴, 이제야 잠잠해졌네. 다친 데는 없소, 소금장수 양반? 아이고, 이만하기 천만 다행이오. 기름장수 양반도 괜찮소? 멀쩡하오. 이제 추림배도 채웠으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기름장수가 등잔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켰지요. 그러고는 각자 소금바구니와 기름단지를 챙겨들고 꼬불꼬불한 뱃속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걷고 또 걸었더니 저 먼 발치에 실낱 같은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좀 보시오, 밖으로 나가는 구멍인가 보.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빛이 나는 곳을 향해 냉큼 뛰어갔어요. 그 구멍은 다름 아닌 호랑이의 똥구멍이었지요. 소금장수가 먼저 구멍을 쏙 빠져나왔어요. 이보시오, 나 좀 당겨줘. 기름장수가 구멍에 끼어 낑낑대자 소금장수가 힘껏 잡아당겼어요. 거의 다 빠졌소, 기름장수 양반.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오. 구멍에서 빠져나온 기름장수는 호랑이 엉덩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에구머니, 또 잡아먹이기 전에 얼른 도망갑시다. 허둥지둥 달아나는 기름장수를 보며 소금장수가 껄껄 웃었지요. 하하, 이미 죽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오. 기름장수는 축 늘어진 호랑이를 손끝으로 쿡쿡 쑤셔보았어요. 진짜 죽었네 그려. 우리 호랑이를 그 장터에 가서 팝시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를 긴 나무에 밧줄로 묶고 의기양양하게 마을 장터로 갔어요. 세상에나, 저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았나 봐. 장터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은 두 장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호랑이 뱃속에서 살아나온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오래오래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청개구리 이야기.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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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주 오랜 옛날 청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말이라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든지 거꾸로 행동하는 말썽꾸러기였어요. 아무리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자. 엄마의 말에 아기 청개구리들이 팔짝팔짝 뛰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벌레를 잡아먹으러 서쪽 산으로 갈래요. 엄마 청개구리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서쪽 산으로 갈까? 엄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기 청개구리들이 소리쳤어요. 아니요. 동쪽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팔짝팔짝 뛰어갔답니다. 아기 청개구리들은 우는 것조차 엄마와 반대로 했어요. 자, 얘들아, 이렇게 개굴개굴 하고 울어보렴. 굴개굴개, 굴개굴개. 개굴개굴, 개굴개굴. 굴개굴개, 굴개굴개. 반대로 우는 연습을 하던 아기 청개구리들은 금방 실증이 난 듯 팔짝팔짝 멀리 뛰어갔어요.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들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어요. 개구리들은 모두 겨울잠을 자야 할 시간이었죠. 엄마 청개구리는 따뜻한 땅 속에 집을 꾸몄어요. 얘들아, 엄마랑 겨울잠을 자러 가야지. 아, 싫어요. 겨울에도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을 할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얼어 죽는단 말이야.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사히 겨울을 넘긴 어느 봄날이었어요. 청개구리 가족이 숲에서 벌레를 잡고 있었어요. 얘들아, 깊은 숲속에는 무서운 뱀이 살고 있으니 조심하렴. 그러자 아기 청개구리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뱀이 뭐가 무서워요? 뱀을 만나면 잡아먹어버릴 거예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깔깔거리며 숲속을 마구 뛰어다녔어요. 엄마 청개구리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아기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러모아 야단을 쳤어요. 엄마 말 듣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네, 알았어요. 엄마 말 잘 들을게요. 그러나 야단칠 때뿐이었어요. 엄마가 속이 타서 찬물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자 아기 청개구리는 금세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엄마 청개구리는 밤낮으로 아이들을 걱정만 하다가 그만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내가 없으면 저 철없는 것들을 누가 보살펴줄까?
엄마 청개구리의 근심은 깊어만 갔어요. 우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엄마가 아픈데도 아기 청개구리들은 장난만 쳤어요.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이제 너희들끼리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할 거야. 아기 청개구리들은 하하하 웃음을 떠뜨렸어요. 엄마, 어디 놀러 가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집을 잘 보고 있을게요. 엄마 청개구리는 아기 청개구리들의 말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아니란다. 엄마가 병이 들어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하지만 아기 청개구리들은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제잘제잘 떠들기만 했어요. 콜록콜록, 콜록콜록. 엄마 청개구리가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그제야 아기 청개구리들도 걱정스런 얼굴이 되었어요. 내가 죽어서도 이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어야 할 텐데. 언덕에 묻어달라고 하면 아이들이 반대로 냇가에 묻어주겠지? 엄마 청개구리는 이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몹시 괴로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죽거든 꼭 냇가에다 묻어줘야 한다. 알았지? 걱정 마세요, 엄마. 냇가에 묻어드릴게요. 엄마는 아기 청개구리들에게 다짐을 꼭 받았어요. 얼마 뒤 엄마 청개구리는 정말로 눈을 감고 말았어요. 엉엉엉엉엉,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다시는 말썽을 피우지 않을게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슬피 울다가 문득 엄마 청개구리의 마지막 소원이 생각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셨잖아. 얘들아, 엄마의 마지막 소원만은 꼭 들어드리자. 그래, 그래.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돌아가신 엄마 청개구리를 위해 마지막 효도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냇가로 달려가 정성껏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끼리 힘을 모아 살아야 해. 그동안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잘 생각해보자. 아기 청개구리들은 먼저 굴게 굴게 하고 울던 버릇부터 고쳤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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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그런데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요. 조금 뒤 세찬 바람이 불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우르릉 쾅.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소나기로 바뀌었어요. 냇물도 금세 불어나 거센 물결이 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어.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가겠어. 아기 청개구리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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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아기 청개구리들은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구슬프게 울어댔어요. 다행히 엄마 청개구리의 무덤은 무사했어요. 아기 청개구리들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왜 냇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야. 개굴 개굴.
그 뒤로 청개구리들은 비가 올 때마다 개굴개굴하고 요란스럽게 울어댔어요. 혹시나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답니다. 까치의 옷.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조그마한 집에 늙은 할머니와 갓난 아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뒷담 나무에는 올빼미 한 마리와 까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올빼미와 까치는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고 주인 할머니도 잘 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마을에 볼 일이 있어 나가야 하는데 갓난 아기가 걱정이 되어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이 밤중에 이 깊은 산속에 아기를 혼자 두고 가도 괜찮을까 하고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뒷담 나무 위에 있는 올빼미와 까치가 생각이 났지요. 내가 마을에 잠깐 다녀올 것이니 너희가 그동안에 우리 아기를 잘 보아다오. 잘만 보아주면 내가 상으로 옷을 한 벌씩 만들어주마 하였지요. 올빼미와 까치가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캄캄한 산속 저 밑에서 물소리만 출렁출렁, 스산한 바람이 싹 불어왔어요. 올빼미와 까치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뭇가지에 앉아서 잠도 자지 않은 채 아기가 잠든 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무 밑에서 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눈 밝은 올빼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려다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보기에도 무서운 커다랗고 시커먼 구렁이가 아기가 자는 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올빼미는 얼른 이 사실을 까치에게 알렸어요. 까치야, 까치야, 큰일이야. 커다란 구렁이가 아기 방으로 기어가고 있어. 그제서야 구렁이를 본 까치가 까까까까 소리를 내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두운 밤하늘에 까치떼 수십 마리가 금세 몰려왔어요. 수많은 까치가 힘을 합쳐 구렁이를 쪼았지요. 방 문턱까지 왔던 구렁이는 까치떼의 공격에 피를 흘리며 죽어버렸어요. 얼마 후 마을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방문 앞에서 죽은 구렁이를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무사히 자고 있는 아기를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잘도 잔다. 까치야, 올빼미야,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하였구나. 내가 날이 밝으면 좋은 옷을 지어주마 하였어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약속대로 옷을 만들었어요. 올빼미에게는 알록달록 무늬 놓은 옷을 해주었고 까치에게는 하얀 비단 옷을 해주었지요. 옷을 입은 올빼미는 얌전히 앉아 있었던 반면 하얀 비단 옷을 선물 받은 것이 너무 좋았던 까치는 자꾸만 걍정걍정 뛰어다녔어요. 할머니가 까치에게 얘야, 좀 진득은하게 입거라. 어디 맞나 안 맞나 보자꾸나 하여도 까치는 새 옷이 너무 좋아 자꾸만 걍정걍정. 까치야, 그러다가 하얀 비단 옷에 검정물이 들겠구나 하여도 기뻐서 걍정걱정. 그러다가 그만 할머니의 양동이에 들어있던 검정물이 와락 쏟아져 버렸어요.
검정물이 온몸에 끼얹혀진 까치는 머리며 옷이며 모두 검정색으로 변하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엎드려 넘어지는 바람에 배 부분만큼은 하얀색 비단 그대로 남아있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까치는 그래도 좋다고 지금까지 그 옷 그대로 입고 좋아서 걍정걍정 뛰어다닌대요. 총각의 좁쌀 한 톨.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심지가 아주 굳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열심히 글 공부를 하여 어느 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좁쌀 한 톨을 내밀며 말했지요. 먼 길을 가는데 좁쌀 한 톨뿐이구나. 어디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 잘 간직하거라. 네,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길을 가다 날이 저물자 총각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총각은 주인을 불러 좁쌀을 맡기며 말했어요. 귀한 좁쌀이니 아침까지 잘 간수해 주시오. 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좁쌀 한 톨을 받아들고 혀를 끌끌 찼어요. 아무리 봐도 흔한 좁쌀이구먼. 이까지 좁쌀이 뭐가 그리 귀하다고? 주인은 입을 쭉 내밀고 토닥거렸어요. 저 총각이 날 놀리는 게 아닐까? 은근히 화가 난 주인은 들고 있던 좁쌀을 마당에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마침 쥐가 쪼르르 달려와 좁쌀을 냉큼 물고는 달아나버렸지요. 다음날 아침 총각이 주인을 찾았어요. 길을 떠나야 하니 어제 맡긴 좁쌀을 돌려주시오. 그깟 좁쌀이 뭐라고 내놓으라는 거요? 저에겐 아주 소중한 좁쌀입니다. 칠한 놈이 벌써 물어가 버리고 없어. 그럼 그 쥐라도 잡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꼼짝도 않겠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쥐를 잡아 총각에게 주었어요. 총각은 하루 종일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자 다시 주막을 찾았어요. 주인장, 이 쥐를 맡았다가 내일 아침에 좀 돌려주시오. 주인은 기분이 언짢았지만 손님의 부탁이라 쥐를 받아들었어요. 그러나 더러운 생각에 쥐를 광에 휙 던져버렸지요. 마침 지나가던 고양이가 쥐를 냉큼 낚아챘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이 짐을 꾸리며 주인에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맡긴 쥐를 돌려주시오. 아이고, 저 그게 그 고양이가 그만. 주인이 더듬거리며 사정을 말하자 총각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그럼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주시오. 주인은 할 수 없이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고양이를 안고 길을 재촉하던 총각은 밤이 되자 주막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고양이를 주인에게 맡기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야옹 야옹. 주인 품에 안겨있던 고양이가 폴짝 뛰어내려 말을 메어둔 마구간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그만 고양이가 말굽에 밟혀 죽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어제 맡긴 고양이를 돌려주시오. 총각의 말에 주인은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어요. 그게 그 말에게 밟혀 죽고 말았소. 총각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소중한 고양이라오. 어쩔 수 없어. 말이라도 끌고 가는 수밖에.
주인은 사정을 했지만 총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총각은 말을 타고 편안히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다시 주막에 들렀지요. 어서 오세요, 손님. 총각이 말을 맡기자 주막 주인은 흔쾌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주인은 외양간에 말을 메어두었어요. 이제야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총각은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주인이 총각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코피 불린 황소가 들이받는 바람에 말이 그만 죽고 말았다오. 총각은 주인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할 수 없어. 말을 죽인 황소를 데려가겠소.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소? 주인은 총각의 말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게 싫으면 말을 당장 살려내시오.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총각에게 황소를 내주었어요. 총각은 황소를 타고 느릿느릿 한양에 도착했어요. 아, 드디어 한양에 왔구나. 총각은 황소를 끌고 어느 낯선 집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장, 내가 과거를 볼 때까지 황소를 좀 맡아주시오. 값은 잘 치러주리다. 집주인은 좋아하며 그러라고 하였어요. 마침 그 집은 소장수의 집이었거든요. 다음날 총각이 과거를 보러 나서려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총각이 이 일을 어쩌나? 집주인이 허둥지둥 총각에게 달려왔어요. 내 아들이 그만 잘못 알고 자네 황소를 팔아버렸지 뭔가. 허락도 없이 남의 황소를 팔다니 당장 찾아오시오. 그러자 집주인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그 황소를 정승댁 따님의 생일잔치에 쓰려고 벌써 잡아버렸다는구먼. 뭐요? 내가 직접 그 정승댁에 가보아야겠소. 총각은 그 길로 정승댁으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아무래도 정승께서 내 황소를 물어내야겠소. 정승은 깜짝 놀라 총각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총각은 어떻게 황소를 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꼭 그 황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우겼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정승은 껄껄껄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이미 먹어버린 황소를 어떻게 물어내란 말인가? 그럼 황소를 잡아먹은 사람이라도 데려가야겠습니다. 하하하, 자네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구먼. 기꺼이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아침에 정승댁 사위가 되었어요. 훗날 총각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고 어진 관리가 되었답니다. 소원 항아리.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몹시 심술 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난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아내는 틈만 나면 투덜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지요. 이런 날에는 물고기들도 꼼짝 않을 게야. 어부의 생각대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떡하누,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져보자. 조금 뒤 그물을 건져 올리는 어부의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그물이 아주 묵직했거든요.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잡혔나 보구나. 하지만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커다란 항아리였어요. 어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별 수 없지. 이 항아리라도 가져가야겠구나. 어부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웬 항아리예요? 물고기는 못 잡고 그물에 항아리가 걸려 가지고 왔어. 아내는 어부의 말에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우리 집에 이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당장 내다 버리고 쌀을 구해와요. 아내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어요. 어부는 머쓱해 하며 항아리만 어루만졌지요. 그런데 그때 항아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스르륵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세요. 어부는 너무 놀라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내가 재빨리 도령에게 말했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쌀을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도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뒷마당으로 가보세요. 과연 뒷마당에는 쌀가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부는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감, 잘 됐어요. 도령에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그러자 어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쌀이 저렇게 많이 생겼으니 되었소.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지만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헐레벌떡 도령에게 달려갔어요. 아니, 도령이 어디 갔지? 마당에는 항아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해 보았지요. 옳다구나. 그래, 영감, 어서 항아리를 어루만져 보아요. 이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다시 스르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세요. 아내는 기뻐하며 얼른 말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보물을 많이 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빙그레 웃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마당에 보물이 가득 쌓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은 단 세 가지뿐입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그 말을 듣고 어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어요. 우리 님이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도령이 항아리 속으로 사라지고 나자 아내는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미련해요? 난 아직 가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어부는 조용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이고, 겨우 세 가지 소원이 뭐야? 영감, 내일 바다로 나가서 그런 항아리를 몇 개 더 건져와요. 어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 이것 좀 봐요. 아이고, 좋아라. 다음날 아침 도령의 말대로 마당에는 보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하하호호 웃으며 어부에게 말했지요.
빨리 바다로 가서 항아리를 더 건져와요. 어부는 할 수 없이 바다로 나갔어요. 욕심을 그만 부려야 할 텐데. 터벅터벅 어부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부가 바다로 나간 사이 아내는 도령을 불러 세 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나를 젊고 예쁜 여자로 만들어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아내는 거울을 보며 젊고 예뻐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쩜 내가 봐도 반할 만큼 예쁜걸? 그런데 아내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이렇게 예쁜 내가 어부의 아내로 살 수는 없지. 영감이 새 항아리를 가져오면 왕비가 되고 나서 못난 남편을 내쫓아야지. 하지만 다음 순간 아내의 얼굴이 예전처럼 변했어요. 거울에는 쭈글쭈글 늙고 욕심과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비쳤지요. 아이고 뭐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는 울며 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번쩍번쩍 보물도 뒷마당의 쌀가마도 모두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제야 아내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니, 어찌 된 일이요? 저녁 늦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어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 벌을 받았어요. 아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어부는 흐느껴 우는 아내를 다독거려 주었어요. 울지 말아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소. 그 뒤 아내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목화장수 넷과 고양이 다리 넷. 옛날 한 마을에 사는 네 사람이 목화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내어 값싼 목화를 많이 사들였지요. 이제 목화값이 오르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쩌지? 목화를 쌓아둔 창고에 지가 많아서 말이야. 창고에 고양이를 두면 되잖아. 아 참, 그렇지. 네 사람은 돈을 걷어 고양이를 샀어요. 고양이 한 마리에 주인이 넷이었어요. 고양이 다리가 넷이고 우리도 넷이잖아. 그러니까 다리 하나씩 나누어 가는 게 어때? 좋아. 자기 것을 정해 책임지고 돌보는 거야. 그래서 네 사람은 고양이의 앞쪽 왼다리, 오른다리, 고양이의 뒤쪽 왼다리, 오른다리에 각자 주인을 정했어요. 고양이 덕분에 창고의 지들은 모두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사람은 절룩거리며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았어요. 고양이가 왜 저러지? 다리를 다쳤는걸? 어느 쪽 다리야? 뒤쪽 오른다리? 그럼 내 다리네. 주인은 고양이를 붙잡아 다친 다리에 산초기름을 발라주고 붕대를 동염해 주었어요. 날씨가 쌀쌀해지자 고양이는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불 가까이 갔다가 뒤쪽 오른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산초기름을 발라 붕대를 동여맨 다리였어요. 야옹 야옹, 고양이는 놀라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고양이가 달아난 곳은
하필이면 목화 창고였어요. 고양이는 다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목화 더미 위에 올라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바람에 목화 더미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목화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이야! 목화 창고에 불이 났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물을 길어 불을 꺼주었어요. 하지만 목화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였어요. 솜장수 네 사람은 잿더미 위에 넋을 잃고 앉았어요. 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을 노려보았어요. 불이 난 것은 너 때문이야. 고양이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줘서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목화에 옮겨 붙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네가 목화 값을 몽땅 물어내야 해. 그러자 고양이의 다친 다리의 주인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왜 목화 값을 물어내야 돼? 내가 고양이에게 목화를 태우라고 시키기라도 했다는 거야? 고양이를 돌보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다친 다리의 주인과 나머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싸움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관가를 찾아가자. 사또의 판결에 따르는 거야. 좋아, 그렇게 하세. 솜장수 네 사람은 사또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고는 사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사또, 누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합니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사또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네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대들은 누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세 사람이 똘똘 뭉쳐 다친 다리의 주인을 몰아세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고양이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목화에 옮겨 붙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불을 내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친 다리의 주인은 손을 내저었어요. 사또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고양이가 뒤쪽 오른 다리에 불이 붙은 채로 목화 창고로 뛰어들어 불이 났다는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요. 세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불 붙은 다리를 가진 고양이를 누가 목화 창고로 데려갔느냐? 사또의 물음에 세 사람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다친 다리의 주인이 냉큼 대답했지요. 고양이의 앞다리 두 개와 뒤쪽 왼다리입니다. 사또는 네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불 붙은 다리를 가진 고양이를 목화 창고로 데려간 곳은 성한 다리 셋이다. 성한 다리 셋 때문에 불이 났으니 너희 셋은 이 사람에게 목화 값을 물어줘라. 세 사람은 사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목화 값을 받은 다친 다리의 주인은 고양이를 데리고 말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심청이와 눈먼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심청이라는 마음씨 착한 소녀가 눈먼 아버지 신봉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에도 청이는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하며 그렇게 얻은 쌀로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지요. 내가 보홍사만 아니었어도 네가 이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지,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신봉사는 항상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일을 하러 간 청이를 마중 나간 신봉사가 혼자 냇가를 지나다가 그만 개울에 빠졌어요.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스님 한 분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지요. 스님, 고맙습니다.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신봉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스님이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정성껏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신봉사는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선뜻 약속을 하고는 이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겨우 먹고 사는 처지에 어떻게 쌀을 300석이나 구하겠어요. 아이고, 방정 맞은 내 입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다니. 청아, 이 못난 아비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구나. 어쩌면 좋으냐. 청이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잘 하셨어요. 청이는 며칠을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며 공양미 300석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때 마침 청인의 마을에 뱃사람들이 들어와 쌀 300석에 거센 파도가 치는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인당수에 바칠 제물이 되면 정말로 쌀 300석을 주시는 건가요?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300석을 받고 제물로 바쳐지기로 약속을 받은 청인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조용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마련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청이는 홀로 계실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청이가 뱃사람들과 떠나는 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신봉사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청아, 네가 죽고 내가 눈을 뜨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못난 아비가 잘못했다. 어서 돌아오너라. 하지만 뱃사람들과 벌써 약속을 해서 청이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를 뒤로 하고 뱃사람을 따라 나선 청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청이는 뱃사람들과 배를 타고 바다로 갔어요. 인당수에 다다르자 거센 폭풍이 몰아쳤어요. 청이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빌었지요. 부처님, 부디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과 함께 청이는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청이가 몸을 던지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청이가 눈을 뜬 곳은 바닷속 용궁이었어요. 용왕님이 청이의 효성에 감동해 청이를 구해준 것이지요. 너를 연꽃에 실어 다시 돌려보내주마. 용왕님이 커다란 연꽃에 청이를 실어 다시 바다 위로 보내주었어요. 바다에 떠있는 커다란 연꽃을 신기하게 여긴 어부들이 연꽃을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은 연꽃 안에 있던 청이를 보았어요. 오, 그대는 하늘이 내려주신 왕비감이로다. 연꽃 속에서 나온 착하고 아름다운 청이를 본 임금님은 청이를 왕비로 삼았지요. 왕비가 된 청이는 그동안 자기가 겪은 일을 낱낱이 임금님께 말씀드렸어요. 청이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온 나라에 방을 붙이게 했어요. 온 나라의 봉사들은
대궐에서 베푸는 잔치에 모두 오시오. 이 소문을 들은 신봉사도 대궐로 갔지요. 잔치 마지막 날, 청인은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청이의 목소리를 들은 신봉사는 깜짝 놀랐어요. 내 딸 청이는 인당수에 빠져 죽었는데. 신봉사도 더듬더듬 청이를 만졌어요. 꼭 우리 청이랑 비슷하구나. 어디 좀 한번 보자. 이 말과 함께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보인다, 보여. 내 딸 청이가 보여. 네가 정말 내 딸 청이란 말이냐. 눈이 떠진 신봉사와 청이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로 청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를 잡은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아버지 없이 어머니랑 단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공부하러 글방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아비 없는 놈, 아비 없는 놈 하면서 막 놀려요. 하루는 아이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만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는 총을 잘 쏘는 보스였단다. 그런데 호랑이 잡으러 산에 갔다가 산처럼 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지.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쏘지 않고 총 쏘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총을 아주 잘 쏘게 되었지요. 아이는 어머니한테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못 가게 말렸지요. 얘야, 아버지는 십리 밖에서 총을 쏘아 물동이에 구멍을 뚫어놓고는 또 한 방을 쏘아 도로 그 구멍을 틀어막는 재주가 있었어. 그런데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지. 네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나도 아버지만큼 잘 쏠 수 있어요. 아이는 어머니한테 십리 밖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라고 했어요. 아이는 총을 쏘아 물동이에 구멍을 뚫더니 또 한 방울 쏘아 총알로 그 구멍을 콕 막아버렸어요. 아이는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회회 저으며 또 못 가게 말렸지요. 얘야, 아버지는 십리 밖에 있는 나뭇잎에 바늘을 매달아 놓고 총알이 바늘구멍으로 지나가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 그런데도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지. 네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나도 아버지만큼 잘 쏠 수 있어요. 아이는 어머니한테 십리 밖에 있는 나뭇잎에 바늘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아이가 총을 쏘았더니 총알이 바늘구멍으로 휑 지나갔어요. 아이는 이제 정말 호랑이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요. 어머니는 더는 말릴 수가 없어 가라고 했어요. 아이는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작은 고개도 넘고 큰 고개도 넘어 깊고 깊은 산속으로 자꾸만 들어갔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나왔어요. 오두막집에는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애가 여길 왜 왔누?
우리 아버지 잡아먹은 산처럼 큰 호랑이 잡으러 왔어요. 나는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살았는데 저 산속으로 들어갔다간 살아 돌아온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를 꼭 잡을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돌아가지 않자 할머니는 아이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했어요. 아이가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떠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입 안에다 대고 종을 싸야 한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는 순간 재빨리 종을 쏘아라. 아이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가고 가고 한참을 가다 보니 저만치 산처럼 큰 호랑이가 떡 엎드려 있네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잡아먹은 호랑이구나. 아이는 단박에 알아채고 총을 탕 쏘았어요. 그런데 총알이 툭 튕겨 나오네. 아이는 또 총을 탕 쏘았어요. 이번에도 총알이 툭 튕겨 나오네요. 화가 난 호랑이는 쿵쿵쿵 마구 달려왔어요. 탕, 탕, 탕. 아이는 연달아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모두 튕겨 나왔어요. 이놈, 네가 날 잡겠다고? 어림도 없다. 호랑이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아이가 잽싸게 호랑이 입에다 대고 총을 한 방 탕 쏘았죠. 그러자 산처럼 큰 호랑이는 쿵 소리를 내며 나가 떨어졌어요. 호랑이를 잡은 아이는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녹슨 총이 하나 떨어져 있네요. 아이는 단박에 그 총이 아버지 총이라는 걸 알아챘지요. 아이는 아버지 총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산처럼 큰 호랑이를 잡고 돌아오자 이제는 아무도 아이를 놀리지 않았어요. 그 후로 아이는 어머니랑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